사람 10명이 탈 수 있는 작은 군함 한 척이 필리핀의 한 섬에 도착합니다. 이윽고 함정의 전면을 고정하던 쇠사슬이 술술 풀리면서 함정의 안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진라면 팍스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태풍으로 먹을 팝조차 없던 필리핀의 이재민들은 이 진라면을 보며 환호했는데요. 이 함정의 이름은 LC-294 마마나로, 한때 우리 해군에서 물계급 상륙정 78로 불렸던 국군의 군수지원정 LCU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4년 퇴역 후 2015년 필리핀에 공여돼 지난해 12월 15일에야 완전 정비를 거쳐 필리핀 해군에 재취역했는데요. 재취역한 지 불과 나흘 만인 12월 19일 최대 풍속 260km의 초대형 태풍 라이로 완전히 고립된 필리핀 각지의 섬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필리핀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덕에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올랐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해군이나 해병대에 복무하셨던 일부를 제외하면 물계급이란 배가 해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구축함이나 호위함처럼 중무장한 군함에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중무장 군함이라도 물계급 같은 보조함의 도움이 없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병과 초급 간부의 숙달을 돕는 훈련함,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함, 연료와 탄약을 채워주고 수리부품을 제공하는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보조함을 잘 갖춘 군대야말로 진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라 할 만한데요. 지난 2021년 4월 해군 교육사령부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용 훈련함 ATH-81 한산도가 배치됐습니다. 한산도는 길이 142m, 폭 미터, 높이 37m, 흘수 5m, 만재 6500톤급의 대형 훈련함으로 해군 간부를 꿈꾸는 실습생들을 최대 300명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해군은 훈련함이 없어 엄청난 전력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항훈련에 구축함을 정기적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순항훈련은 해사생도들이 임관전의 원양항해를 경험하는 훈련으로 아주 먼 거리를 항해합니다. 1950에서 1960년대에는 동남아 정도까지만 다녀오는 게 관례였으나 1970년대부터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훈련 코스를 확장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베링해를 횡단한 것도 이 순항훈련의 일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훈련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항훈련을 할 때마다 구축함 한 척과 이를 지원할 군수지원함 한 척이 해외로 나가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은 KD-3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KD-2 충무공 이순신급 6척, 그리고 KD-1 광개토대왕급 3척입니다. 하지만 이중 광개토대왕급은 원양항에 나서기에는 체급이 작았고 해역함대의 기함으로 활동했으며, 세종대왕급은 절대 뺄 수 없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KD-2 충무공 이순신급이 돌아가며 순항훈련을 진행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아덴만의 청해부대 기함으로 활동하는 한 척을 포함해 항시 두 척의 구축함이 전력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해외 파견 구축함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훈련함으로 귀중한 군함을 낭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로 인해 해외 파견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이 상대해야 할 중국 해군은 한 해 동안 우리 해군 전체 규모의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반면, 당장 아덴만만 하더라도 한 척이 현지에서 작전을 하고 다른 한 척이 교대를 위해 항해할 때면 최대 두 척의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FFX-3, FFX-4, KDDX 등을 늦어도 2030년이 오기 전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 한산도함이 취역해 2021년 4월에 교육사령부에 배치되면서 더 이상 훈련을 위해 귀한 구축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요. 한산도함은 KD-2보다 만재 배수량이 1000톤이나 크며 해군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 KD-2보다 훨씬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구조 및 구호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함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요. 중환자 처리를 위한 대수술실 1실을 포함해 수술실만 3개이며 진료실과 병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방의 숫자만 총 60실이 넘는데, 이는 국내 최대 군함인 만재 1만 9천 톤급 독도함보다 의무구역이 거의 2배 가까이 넓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병원선으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백신을 맞기 어려운 전라남도 섬들의 해상 순회 접종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산도함이 대단한 훈련함이라 할지라도 고작 한 척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해군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을 나가 있을 때도 장병들을 훈련할 수 있는 보조적인 훈련함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한산도함과 별개로 다목적 훈련지원정 MTB 4척을 전력화 중입니다. 이 중 2척은 이미 전력화를 끝내고 우리 해군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MTB는 길이 45m, 폭 14m, 높이 18m인
만재 280톤급의 쌍동선입니다. 14명의 승무원을 싣고 최대 25노트로 기동이 가능한데요. 무인표적기 2기와 무인표적정 1척, 어뢰 회수정 1척 등을 이용해 함포 및 대공 유도탄 실사격, 어뢰 발사 등 실제 발사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전 훈련 지원 체계 EWT를 통해 전자전 훈련까지 지원합니다. 이 MTB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경계 작전을 수행하며 항시 만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전투함정에서 훈련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훈련 수준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해군은 중국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장 환경에 맞는 전투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전투함정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함 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전투함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군수지원함 AOE입니다. 군수지원함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군수보급함의 끝판왕인데요. 급류함 AO, 탄약함 AE, 수리함 AR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만능 군함입니다. 그만큼 덩치도 큰데요. 우리 군은 만재 9200톤인 천지급 AOE 3척과 만재 23000톤인 소양급 AOE 1척을 운용 중입니다. 특히 소양함의 경우 2020년부터 매해 순항훈련에 참가해 보급을 도맡아 왔는데요. 지난해 베링해를 지나 북극해를 쾌척했던 것도 KD-2 왕건함과 소양급으로 이뤄진 순항훈련 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확장하는 우리 해군이 보급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함선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천지급 AOE 1번함인 AOE 57 천지함은 무려 1990년에 진수되어 1991년 1월 해군에 인도된 함정입니다. 즉 함령이 30년이 넘었다는 말인데요. 반면 보급을 필요로 하는 대형 군함의 숫자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2030년대 우리 해군은 구축함만 18척을 보유하며 3000톤 이상의 대형 호위함 역시 20척이 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 도입될 항모 전단까지 더한다면 고작 4척의 AOE로는 해군이 필요로 한 보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소양급이 순항훈련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고작 3척으로 3개 해역함대와 7기동 전단, 5성분 전단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우수한 AOE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함파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급 AOE 2번함의 추가 건조와 AOE 3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소양급 2번함으로 노후화된 천지함을 교체하고 항모전단 등의 신규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양급보다 큰 초대형 AOE를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모가 7만 톤 이상으로 건조될 경우 군수지원함 역시 이에 준하는 규모로 건조되어야 하는데요. 영국이 운영하는 만재 7만 톤급 퀸 엘리자베스급과 함께 착전하는 타이드급 군수지원함의 만재 톤수가 3만 9천 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군수지원함은 적어도 3만 5천 톤, 크게는 4만 톤 이상으로 건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군수지원함은 생각보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대형 AOE를 만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이 보유한 만재 3만 9천 톤의 타이드급 4척, 노르웨이가 보유한 만재 2만 7천 톤의 KNM 마우드 1척, 뉴질랜드가 보유한 만재 2만 6천 톤급 아오아테로아 1척 등 한국은 이미 소양급보다 큰 AOE를 여러 척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AOE3 사업으로 건조되는 군함은 아주 크고 우수한 함정으로 건조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이 우수하고 보급이 잘 되어도 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최강자가 F-22, F-35 같은 전투기가 스텔스인 이유도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때문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군함들 역시 스텔스화가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이 가진 장비에 대한 사전 정보 습득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함의 건조를 추진 중인데요. 바로 해양정보함 AGS입니다. 해양정보함은 수중음향 정보, 전파 정보, 해양 환경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인데요. 수중음향 정보는 적 잠수함이나 함정이 이동할 때 내는 소음을 말하며 전파 정보는 잠재 적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신호와 통신 주파수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적을 탐지한 뒤 적의 구체적인 전력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음향 정보와 전파 정보의 수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례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충돌 중인 중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 항모 전단에 붙이는 선박이 바로 이런 해양정보함 AGS입니다. 주로 최신형 정보함인 815형을 자주 붙이는데요. 우리 역시 중국이나 일본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다수의 정보함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정보함은 1993년 취역한 AGS-11 신천지함이었는데요. 현재는 노후화가 심해 2013년 12월 퇴역했으며 이를 대신해 2003년에 건조된 2800톤급 쌍동선인 AGS-12 신세기함과 2012년 해군에 인도된 3500톤급 AGS-13 신기원함을 운용 중입니다. 두 함정 모두 소형 UAV를 이용해 다양한 정찰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북한, 중국 등이 보유한 신무기의 정보를 수집해 우리 군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두 척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정보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AGX-3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AGX-3는 국방개혁 2.0의 로드맵에 따라 감시정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당연히 이전 함급에 비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 전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강한 지원 전력을 가진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수한 보조함들이 계속 전력화된다면 머지않은 날 우리 해군은 우리의 의지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주해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FA-52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공수표만 날리던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수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동남아의 양질의 수출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람의 분담금 미납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도네시아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한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좌불안석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입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동남아를 관리하는 종합정비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구입한 한국산 T-50의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말레이시아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니는 1960년대 초 자신들의 영토를 두고 보르네오 대치라는 무력 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즉 두 나라는 전쟁까지 했을 정도로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인니가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수리를 맡긴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F-35 수리를 부탁한다는 말과 그리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는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대한민국에도 세계 4위 인구 강국이라며 허세를 떠는 인니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전투기를 파는 것을 말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서는 인니의 입장을 배려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최종 협상까지 멋대로 파토내려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100여 대의 K200 장갑차를 구매하고 대금을 제대로 완납했던 믿을만한 거래 상대입니다. 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대한민국이 보여준 신뢰에 거짓과 협잡질로 대응하던 인니를 위해 말레이시아와의 거래를 접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말리사아가 추진하는 항공기 사업은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고 향후 18대를 추가 도입을 추진해 총 36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인니가 구매한 22대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며 이전까지 최고 수출 기록이던 이라크 수출분 24대를 가볍게 웃도는 대박 수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출이 무사히 성사된다면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FA-52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인니는 걱정하지 말고 말레이시아와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FA-50을 말레이시아에 잘못 팔았다가는 인니와 진행 중이던 KF-21 사업이 완전히 파토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 인니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인니는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산무기를 제외하고도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 아직은 최종 후보에 불과한 FA-52 말레이시아에게 퇴짜를 맞는다면 성과도 없이 인니와의 관계만 틀어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요. 결국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한국 선택의 갈림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8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경전투기 사업의 최종 후보로 대한민국 카이의 FA-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LCA 사업으로 도입될 말레이시아군의 경전투기는 총 18대로 사업규는 약 1조 1200억 원 정도인데요. 추가로 18대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 규모는 2조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기업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성능을 앞세운 FA-50과 가격을 앞세운 M346의 대결이 이번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항공기의 스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A-50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17,700파운드 추력이 F-404 엔진을 장착한 길이 13.1m, 폭 9.5m, 높이 4.8m인
단발 경공격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이며 20mm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D 매버릭 등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공격기답게 공대지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합동정밀폭탄 J-DAM, WMCD 클러스터탄, 한국형 정밀유도폭탄 KGGB 등을 무장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M346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자회사인 알레니아 에르마키가 발한 천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M346은 전폭 9.8m, 전장 11.5m, 전고 4.7m이며 차체 중량은 4.6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9.5톤입니다. 허니펠 F124GA200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은 1090km 정도인데요. 이 정도 속도를 천음속이라고 합니다. 천음속은 음속과 아음속을 오고 가는 속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음속 전투기를 운영할 때 파일럿들이 천음속 훈련기를 이용해 속도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M346의 경우 이에 더해 글래스 콕핏, 전자식 조종석, HUD, HMD 헬멧, 야시 장비에 대한 착동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 전술 시뮬레이터가 아주 우수한데요. M346은 이 전술 시뮬레이터를 통해 훈련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무장이나 항전 장비를 가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비행 중 지상 시뮬레이터와 연동해 좀 더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체의 성능은 그리 우수하지 않습니다. 성능으로만 따진다면 한국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에 비하면 한 체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이탈리아의 M346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격기로 개량이 가능해 개도국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T-52 수출에 실패한 대부분 사업의 승자가 바로 이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M346이 FA-50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목적 때문인데요. 밀리터리 밸런스 2020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군은 F-5 EF, F-18D 호넷, 미그-29 펄크럼, 수호이 30 등 다양한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심각한 노후화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F-18D 호넷과 수호이 30 중 일부가 아예 기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말레이시아의 공군력은 사실상 전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주적인 인도네시아는 20대 이상의 T-50을 도입하고 KF-21 공동개발, 라팔 도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군력을 확충 중인데요. 이렇게 전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말레이시아는 부족한 예산으로도 말레이시아 공군의 노후기를 교체할 수 있는 다목적기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때 저렴한 가격과 신뢰성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퉈 구매했던 미제 전투기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F-16입니다. F-16은 2021년 현재 가장 활동 중인 기체가 많은 CD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장 15M, 전폭 10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9톤의 로우급 단발 전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미국제 전투기임에도 저렴한 가격 덕에 수십 개의 국가들이 구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도 너무 비싸져 버렸습니다. 특히 최신형 기종인 F-16 바이퍼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F-16 바이퍼는 신형 APG-83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부 갈아치우면서 이름만 로우급인 초강력 기체로 탄생했습니다. 일례로 2019년 대만은 66대의 F-16 바이퍼를 구매하는데 무려 2,500억 달러 한화 9조 6,7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당 무려 1,4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목표 단가가 대당 8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빈국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이외의 새로운 거래 상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제 전투기는 가격은 싸더라도 미국산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았고 중국제 전투기는 뻥 스펙과 도를 넘는 갑질로 사실상 철로 만든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사기도 어렵고 개량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기보다는 당장의 전력 부족을 메꿔주고 여러 용도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의 쟁쟁한 기업들이 여러 항공기를 들고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FA-50과 이탈리아의 M346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력한 가격을 앞세운 M346이 FA-50을 상대로 우세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346은 절대 FA-50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레오나르도는 M346을 만들 때 시아의 야코 블레프사가 만든 야코 블레프 130을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야코 블레프 130의 재원은 전장 11.5m, 전폭 9.7m, 전고 4.7m에 자체 중량 4.6톤, 최대 이륙 중량 10톤으로 M346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이 야코 블레프 130을 모델로 삼아 L15 훈련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성능으로는 현대전에서 전투기로 사용하기는커녕 훈련기로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일례로 미공군이 최근 추진 중인 ATT 사업과 미해군이 추진 중인 UJTS 사업에서 훈련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초음속 항공기임에 반해 M346은 아음속을 겨우 넘는 천음속 항공기입니다. 즉 과거에는 저렴하고 우수한 항공기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냥 저렴한 훈련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이 추진하는 훈련기 사업에는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낙제기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투기 훈련은 물론 각종 전투 임무를 수행할 말레이시아로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해도 이런 구식기종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인니와는 대등해야 하는데 최소 인니가 구입한 T-50급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T-50과 견줄 수 없는 이탈리아의 M346을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FA-50의 기본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FA-50의 대공무장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FA-50의 대공무장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뿐인데요. 실제로 FA-50은 다수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대공 무장을 통합하지 못해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 항공차단나 근접 항공 지원 같은 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기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미공군이 추진하는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에 록히드 마틴 마이너스 카이 컨소시엄이 제시한 TF-50이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미국은 ATT 사업을 통해 모든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작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 공군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TF-50에 AIM-120 암람이나 AIM-260 같은 고성능 공대공 무장이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T-50 계열의 다른 항공기들 역시 무장 통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입하더라도 공대공 무장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만약 한국이 말레이시아에게는 공대공 무기를 무장 통합 및 개량을 진행하고 인도네시아에게는 이런 개량을 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제대로 수호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말레이시아의 공군에게 전투력이 뒤처지니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즉 말레이시아의 FA-50은 인니를 우리의 무기로 종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며 한국에게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운용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전 세계에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비교되며 툭하면 우리의 실력이 폄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F-35 동체 착륙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F-35 동체 착륙 사건이 전 세계적인 F-35 성능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행 중 엔진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지된 F-35A 전투기를 우리 조종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동체 착륙시킨 사건입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을 통해 F-35 전투기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F-35의 막대한 개량 비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35를 제작한 록히드 마틴은 물론 F-35A 또는 F-35B의 추가 도입을 고심하던 우리 공군까지 크게 당황한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최근 록히드 마틴과 F-35A 개량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결함투성이 전투기를 구매해 막대한 지출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런 비판이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F-35A는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람의 블록1의 양산이 2026년으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F-35A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F-35A 개량 역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량을 통해 장비할 수 있는 무기들이 늘어난다면 향후 우리가 개발 중인 게임체인저급 무장이 완성될 때까지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전투기임에도 우리 군 역시 F-35A 추가 도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내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F-35를 추가 도입하거나 개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F-35A를 추가 도입하거나 개량할 돈으로 한시라도 빨리 KF-21의 개발을 서두르고 양산 물량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인데요.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각자 일장일단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F-35 동체 착륙 사건은 자칫 엄청난 비극이 될 뻔한 일을 우리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으로 극복한 매우 모범적인 비상착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F-35 사고 사례들 중 이번 동체 착륙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적은 있어도 전투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1년 11월 18일 영국이 운영하던 F-35B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서 이륙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조종사는 사출장치를 이용해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기체를 살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과 영국이 F-35를 찾기 위해 무려 한 달간이나 바닷속을 뒤진 뒤에야 사고기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파일럿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산 훈련기 FA-50에 시승했던 BBC 한국 특파원 노라 비커가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이용해 파일럿을 훈련할 수 있는 세계에서 5분인 나라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성과 때문에 F-35 성능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워낙 멀쩡하다 보니 추락보다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쏠리면서 갑자기 추락한 F-35의 성능 결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결함투성인 F-35A를 큰 돈을 주고 산 공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미국산 무기면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군이 안일한 태도로 최신 무기를 구입했다가 귀한 조종사의 목숨과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전투기를 날려먹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도입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량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진행 중이던 F-35A-20대 추가 도입을 서둘러 중지하고 그 예산을 KF-21 보라매에 투입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는 그리 적절한 의견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F-35A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무합니다. 우리 군에서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적의 방공망을 파고들어 참수작전을 수행하거나 적방공망 제압, 제공권 확보 등에 쓰일 하위급 전투기로 운용됩니다. 똑같은 하위급이지만 폭장량만 클 뿐 생존성이 떨어지는 F-15K나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KF-16으로는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무장을 탑재하게 되면 성능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F-35 개량은 공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4종의 무기를 F-35에 통합하는 것과 데이터 링크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 공대함 미사일 통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F-35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은 함정용 대함 미사일인 NSM을 개량한 JSM과 최근 통합 작업이 한창인 AGM-158C LRSM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이번 개량을 무사히 끝마치면 최소한 두 미사일 중 하나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엄청난 능력입니다. 먼저 콩스버그사가 제작한 합동타격 미사일 JSM은 길이 4m, 높이 50cm, 무게 400kg에 탄두 중량 230kg에 불과한 소형 대함 미사일이지만 사거리가 무려 190km에 달하며 내무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해 스텔스기를 이용한 작전에 아주 적합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190km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 적성국의 비행기는 우리 쏜 미사일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의 공격당해 격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F-35A에 이 JSM을 장비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적의 방공망으로 파고들면 적성국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공대함 미사일인 LRSM은 더 막강한데요. 외부에 장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사거리가 최대 500km 이상이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쉽고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스스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거나 비행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외선 센서로 함선의 외향을 분석한 뒤 미리 입력된 약점으로 돌입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의 F-35A가 이 둘 중 단 하나만 장비하더라도 중국 해군은 우리의 전투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우리를 무시하면서 서해를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항모전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군의 F-35A를 전부 동원하면 단박에 전멸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개량은 아무 의미 없는 개량이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전자정보 ELINT와 신호정보 SIGNT가 없다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LRSM을 이용해 중국의 항모를 노리려 하더라도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F-35는 비록 결함은 있을지언정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는 아니며 이번 개량 사업 역시 충분히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뜻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미제 무기라는 분명한 한계가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KF-21 보라매의 완전 스텔스 버전인 KF-21 블록 3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부 무장창과 센서 매립을 완료한 KF-21 블록 3라면 F-35의 임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공대함 미사일 2와 고성능 국산 공대함, 공대지, 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F-35가 없어도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KF-21 블록 3는 아무리 빨라야 10년은 뒤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설령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전투기 개발에 걸릴 시간을 줄이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수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설계는 물론 엔진과 부품까지 완전히 다른 기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또 모든 전투기를 완전히 러시아제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면 보급 소요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러시아 역시 동구권 무장만 사용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 못지않은 갑질을 하는 나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이 여차하면 러시아제 무기가 아니라 미제 무기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한국을 마냥 좋아해서가 절대 아니란 것이죠. 쉽게 말해 국제사회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성립되는 곳이지 미국이 얍삽해서 한국에 갑질하고 러시아는 착해서 한국에 갑질을 안 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에 관계가 물려있고 한국은 과거부터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다 보니 미국의 방산무기에 한해서 종속적인 입장으로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갑질을 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이 충분히 양산될 때까지 한국은 F-35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갑질에 한국이 계속 휘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핵심이 되는 전투기 독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전투기를 보조할 지원기 전력은 미국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전력이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도입 단가와 개량 비용이 폭등한 E-737을 대신해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I나 이스라엘 IAI의 ELW-2085 같은 중견국의 조기 경보기를 검토 중입니다. 또 미국에 의존하던 전자전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민항기 기반의 원거리 전자전기의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두 항공기만 제대로 도입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 의존도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중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산 수송기 개발을 통해 전자전기, 조기경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일례로 최근 전자전기의 트렌드가 대형 민항기 기반에서 비즈니스니스 제트기로 옮겨가면서 미국조차 군용기 플랫폼으로 100% 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유독 한국만 100% 국산을 쓰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아무리 국산화가 좋아도 모든 것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은 대한민국이 모든 무기를 국산화했다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할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산화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본처럼 무조건 최고 성능에 집착하다가 경제성을 잊지 않도록 성능과 가격이 적절한 무기를 만들고 이를 해외에 판매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으로도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전쟁에서 꼭 갖춰야 할 핵심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K9, T-50, 천궁 등 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자체 무장 역시 발전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2006년 F-15K가 추락했을 때 국내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F-15K를 대신해 다른 외산 전투기를 샀어야 한다며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한국에 대체할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F-35의 결함 논란이 발생하자 국산 전투기를 서둘러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0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차선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의 방산무기는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